3년 전 착공한 창원의 부영 월영 아파트입니다. 오는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4,300세대 전체가 미분양입니다. 3.3제곱미터당 980만, 고가 분양 논란에 지역 경기 침체가 겹친 탓입니다. 창원 북면 신도시도 사정은 마찬가지. 공정률 87%, 입주 한 달을 앞둔 이 아파트 역시 전체 세대 가운데 40%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쯤이면은 미분양이 거의 없나요? 없었죠. 그리고 가격대라서 낮은 가격대를 했을 때 이런 정도 차이 나는 아파트도 있다는 거죠. 이처럼 경남에 쌓여있는 미분양 아파트는 15,000개. 이 가운데 창원은 6,800개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압도적인 1위입니다. 때문에 창원시가 내년까지 신규 공급을 막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시 평균 미분양률을 초과하는 구청과 500세대 이상 미분양이 된 구청에 대해서는 사업 승인을 전면하지 않도록 하고, 또 지난 2016년과 지난해 이미 사업 승인이 난 12개 단지 7,200세대도 분양을 오는 2020년 이후로 늦출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동 유니시티를 비롯해 모두 12,000세대에 달하는 신규 아파트 입주가 내년에 시작되는 데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신규 승인은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막기 힘든 상황에서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규 공급을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21년도부터는 이제 공급이 줄어들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효과가 생기고 현재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창원시도 공급 조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상남도는 수요 진작을 위해 지역의 일시적인 대출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승인 안 되신 분은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뭔가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일 문제는 대출을 너무 많이 묶어버려가지고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좀 조세자금도 다 묶어버리고. 하지만 정부는 지역 맞춤 정책이 자칫 낙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시장 참여를 꺼리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